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는 아파트는 총 15개동 2613세대고요. 오피스텔은 3개동 238세대입니다. 32층에서 47층까지 있고요. 입주는 2018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33%입니다. 평형은 25평 A, B 타입이 있고요. 31평형, 35평형, 43평형, 72평형, 73평형이 있습니다. 요즘 그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59제곱미터 25평형 실거래가는 2023년 3월에 5억 6천에서 5억 8천, 그리고 전세는 2억 5,500에서 2억 9,500입니다. 최고가는 8억 7천까지 2021년 8월에 나갔었습니다. 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2천만 원의 아파트 산다. 송도, 동탄, 세종 갭 투자 늘어. 해서 요게 이제 그 송도 아파트가 어딘가 확인을 해보니까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4억 5천만 원에 매매 거래된 집에 4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실제 투자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한 사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능한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라인이 인천 지하철 1호선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인천 지하철 1호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이쪽이 테크노파크 역이고요. 이쪽이 지식정보단지 역입니다. 그럼 지식정보단지 역이고 지금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단지 역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테크노파크 역에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거의 거리는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송도 509에 속하는 그런 곳인데 이쪽이 509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509에는 일단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에듀포레가 또 있죠. 에듀포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가 있고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있고 이쪽에 이제 카톨릭 대학교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산업단지가 돼가지고 이쪽에도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곳이 이제 이쪽이 509라고 하는데 이 509의 센트럴 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시티 지금 신문에 나온 게 이제 그 59제곱미터죠.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2023년 3월 달에 5억 7,800, 5억 7,000, 5억 7,000, 뭐 5억 8,000. 계략적으로 이제 5억 중반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지금 매매 대비해가지고 50 매매 대비해서 51에서 52%입니다. 51에서 52%인데 아까 어떻게 2천만 원 갭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그럼 50%면 지금 4억 8천에서 5억 7천이 5억만 해도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전세가 2억 5천인데.
전세를 뭐 4억, 최저가로 하더라도 4억 뭐 6천, 4억 6천에 지금 전세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인 것 같으면, 지금 주인이 이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인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전세로, 본인이 전세 계약을 이제 좀 높여가지고 하는 거죠. 전세 계약을 하면서 그 집을 매매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이게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매도 호가를 보면 거의 이제 5억 9천에서 6억 2천도 있고 7억 9천 요건 이제 좀 높은 금액 같고요. 그 다음에 5억 9천, 5억 8천 이렇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를 보면 전세는 3억 2천, 3억 2천, 3억 2천, 2억 9천 이렇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저렴한 게 있는데 비싸게 주고 전세를 들어올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 주인이 너무 이제 그 지금 뭐 대출도 많이 받고 이러신 분이 팔아야 되는데 또 팔리진 않고 이러니까 급해서 전세가를 좀 높게 하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요게 이제 그 아파트 앞쪽이고요. 앞에 이제 상가들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3개동 238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위쪽이 오피스텔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오피스텔로 해서 이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서 아파트 전체적인 아파트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단지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은 3개동으로 238세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총 15개동 2610세대입니다. 상당히 단지가 좀 넓죠. 그리고 층은 32층에서 47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18년 9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용적률이 299%, 건폐율은 33%입니다. 그리고 평형은 25평형, 31평형, 35평형, 43평형, 72평형, 73평형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에 나온 그 59제곱미터 25평형 신문에 나와 가지고 2천만원으로 갭투자를 했다는 그 기사가 났던 25평형 실거래가는 5억 6천에서 5억 8천 요 정도 2023년도 3월 실거래가가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50%니까 2억 5,500에서 2억 9,500까지 지금 전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의 그 최고가는 8억 7천, 2021년도 8월 달에 8억 7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25평형 B타입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거래가는 5억에서 5억 6,500이고요. 그리고 매도 호가는 2023년도 3월 매도 호가는 5억 8천에서 6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저도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와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구나. 전세값은 그대로 있고 전세가는 그대로 있고 매매가만 떨어진 걸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갭 투자면은 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네이버 거래 시세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매매를 내놨는데 이제 팔리지 않고 이자는 계속 감당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전세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매매를 원하는 분은 금액을 많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그 단지가 넓죠. 상당히 단지가 넓고요. 15개 동,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3개 동 하니까 총 18개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지금 넓은 단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역에서도 그렇게 이제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역에서도 한 10분 정도, 뭐 지식정보단지 역이나 또는 테크노파크 역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셀트리온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가까이에 있고, 삼성 로직스도 있고, 삼성 FS도 있고, 주변에 또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있고, IT 센터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쪽에 그 일자리들이 또 많죠. 그리고 또 스마트 밸리 쪽에 가면 또 작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일자리가 또 풍부한 그런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평형도 25평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큰 평형은 72, 73평형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수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의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509, 이제 보통 509와 709를 합쳐서 이제 570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9 그 길만 건너면 그쪽에 이제 그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송도 현대 그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그리고 트리플 스트리트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상권을 이용하면은 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식정보단지 앞쪽에 가면 그쪽에도 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쪽이 이제 롯데에서 복합 쇼핑몰을 건립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일대 이제 상가들이 그쪽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형지의 그 본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그쪽에 타임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상가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카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모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도 보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조용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의 그 단차를 이용한 아파트를 지금 건립을 해서 지금 계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또 계단 아래쪽에도 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 아파트 옆쪽에 이제 큰 대로변, 이 대로변이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그 대로변이죠. 지하철 노선을 따라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1층으로 내려오니까 1층에도 또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서 단차를 이용한 그런 아파트 건립을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면 지금 계속 걷고 있는 방향은 저는 이제 그 테크노파크역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나가면 송도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가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하나 사이를 두고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와 같이 이제 이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도 그쪽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오늘 이 아파트를 걸으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